엄마! 내 새끼. 아, 얼굴이 왜 이렇게 까칠해졌어? 여름방학 때까지만 해도 괜찮더니. 괜찮아. 기내서 잠을 설쳐서 그래. 우리 한 여사는 여전히 안 미모하시네요. 아빠는 안 보이지? 질투쟁이 우리 아빠. 여전히 멋있으시네요. 보고 싶었다. 말로만? 난 아빠가 공항으로 마주 나오실 줄 알았단 말이야. 이제 너 책임질 사람 아빠가 아니라 서검사야? 고생했네. 다녀왔습니다. 어서 와요. 와, 맛있겠다. 손부터 씻어야지. 아빠가 직접 구웠어. 와, 내가 좋아하는 연잎밥이랑 갈비네. 아빠 최고. 저 녀석. 자네 각오 좀 해야 될 거야. 우리 은별이 아직 철도 없고 지금 어때려거든. 각오하고 있습니다. 사진도 있고요. 아, 지검장님 안녕하시지? 아, 곧 검찰총장님으로 임명되신다는 얘기 들었네. 회장님 덕분이죠. 아, 안 그래도 아버지께서 조만간에 자리 한번 마련하시겠답니다. 그래. 앉게. 어서 와. 난 매일 아침 7시 반에 정확하게 식사하는 습관이 있어서. 아직 아침 전이지. 뭐 먹을래? 여기 뉴욕 스타일 베이글이 죽이는데. 마음에 안 들었어? 아님 미리 나눠끼자는 건가? 마지막 기회예요. 검사 아저씨가 날 차버릴 수 있는. 뭐 후회하지 않을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고요. 내가 분명히 말했을 텐데 난 은별 씨 마음에 든다고. 아주 많이. 뭐 홀딱까지는 아니지만. 제법 꽤 그런 대로 정도는 된다고요 내가? 기억력 쓸만하네. 검사 아저씨 기억력 이형은 별론가 봐요. 분명히 말했죠. 난 사랑하는 남자 있다고. 나랑 약혼하게 되면 아저씨 불행해질 거라고. 약혼을 안 해도 후회할 것 같은데.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면 하는 게 낫지 않나? 많이 힘들 거예요. 오케이. 뒤통수 확실하게 맞을 거예요 아저씨. 오케이. 나란 일 증오하게 될 거라고요. 오케이. 다 접수했어. 됐지? 내일 약혼식장에서 보자.